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머리가 롱롱 머리예요. 근데 여심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보시면 곱슬이 굉장히 심해요. 친수성 곱슬에다 숱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22mm와 32mm에서 여심펌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발 진단이에요. 그래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경화도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정확한 모발 진단이 되거든요. 근데 아주 강한 곱슬인데 손상도 있어요. 손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처리 없이 피카의 C2 건강모거든요. 건강모 펌제에다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예, 끝쪽에는 손상이 좀더 있네요. 하지만 저는 건강모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비치를 잘 예쁘게. 우리 요즘에 고객님들 모발을 보시면 이렇게 손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그러면 염색이나 탈색으로 인한 그 모발에 대해서 정확한 모발 진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는 약도 필요하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피카에 있는 C 라인에 있는 제품하고 아쿠아프로틴에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처리 없이 이렇게 하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손상은 있지만 저는 건강모 C2로 해서 1차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 네, 지금 건강모 C2를 하고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리고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나왔네요. 잘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피카에 곱슬이 있어서 그래요. 피카에 C1 pH 9.5짜리를 가지고 아주 깊은 연화를 볼 거예요. 미친 연화라 그래서 깊은 연화를 볼 건데 파워 소프닝이라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C1 pH 9.5에다가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믹스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열펌에 있어서 곱슬 머리일 때또 손상이 있을 때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피카의 C라인 제품으로 하시면 멋진 여신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C1 도포하겠습니다. pH 9.5예요. 자, 그러면 C1이 들어가면 이 머리가 굉장히 지쳐야 되거든요. 근데 통통해지면서 이 윤기 나는 게 보이시나요? 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느낌이 되게 좋아요. 자, 이게 녹아야 되는데 이렇게 짱짱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예,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예,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어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클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네, 트리플 연화 후에 물로 깨끗이 헹궈내고 나왔어요. 근데 어때요?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제가 적셔보니까 모발이 굉장히 손상이 많았거든요. 곱슬도 심했었고. 근데 지금 미친년아 파워서프닝 pH 9.5짜리 C1으로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났는데요. 모발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단단해지면서. 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 네, 지금 제가 여신머리를 할 건데요. 자, 앞에 사이드뱅으로 제가 커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22mm예요. 한번 앞쪽에 제가 이렇게 사이드뱅으로 와인딩 해놓고 뒤에 또 저희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와인딩 하겠습니다. 네,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어서 늘 얘기하지만 아이롱이 롱 아이롱이에요. 짧은 아이롱이 아니라.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할 때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 쓸 수 있어요. 네. 자. 저는 볼륨 매직보다 이걸로 하시면 더 예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측에 브렛나루 들어가게. 네, 우측에, 네, 브렛나루와 페이스라인 제가 사이드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피카는 아이롱이 기니까 충분하겠죠. 네, 이게 가능해요. 자, 이렇게.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네, 브렛나루하고 페이스라인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예, 뒤에 와인딩 들어. 피카의 더블로 뿌리 살리기입니다. 자, 자,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길게 뜨신 다음에 자, 13mm 위에서 아래로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우리 고객님이 달라붙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그쵸? 그래서 뿌리를 더블로 살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네, 수분 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래서 쭉 빼시면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게. 지금 이제 와인딩 들어갈 건데요. 기본 저희가 할 때는 세 파팅으로 나눠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디자인으로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네 파팅으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22mm로 첫 판넬이에요. 22mm.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수분이 건조가 되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와요. 네. 자, 네. 이 상태에서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이에요. 네, 두 바퀴.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저는, 자, 32mm 하고 22mm 하고 믹싱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22mm를 먼저 했습니다. 자, 건조대게 이렇게 피카이 롱 아이롱이 길잖아요. 이 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다 완전히 건조됐네요. 네, 앞으로 살짝 놓으셨다가 이렇게 빼시면 공간이 생겨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2차, 두 번째 판넬 넘어가 우측 두 번째 판넬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천천히. 네, 천천히. 네, 수분 건조 이렇게 하신 다음에 32mm예요. 32mm를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꿈에 그리던 32mm입니다. 네, 정말 나와요. 그러거든요. 나와요. 엄마들 따라서 미친년나 하셔가지고 피카와 함께 하시면 32mm 나와요. 놀랍죠? 네, 피카가 해냈습니다. 32mm.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살짝 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자, 이번에는 피카는 봉이 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완전 건조가 되면 안에서, 예, 아이롱 안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요. 네, 이 정도까지 건조가 되면, 자, 내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으로, 네, 좌측 첫 번째 판넬입니다. 네, 22mm로, 네, 이렇게 수분 살짝 건조해 주세요. 네, 건조하신 다음에, 네,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아이롱에 빗을 이렇게 딱 붙여주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세요. 이 상태에서 한 뜸 날아가고 나면, 네, 이게 첫 뜸은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네, 다 들어갔죠? 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신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살짝씩 다려주면 곱슬머리가 펴지면서 또 이렇게 윤기도 많이 나면서 강한 컬을 얻을 수 있어요. 22mm. 이제 22mm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판넬 또 넘어갈게요. 네, 좌측 두 번째 판넬 32mm. 네.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다시 한 번만 수분 건조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네, 딱 잡으시고요. 한 바퀴 반 정도 해서 빗과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뜸 정도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자, 이렇게 32mm. 꿈에 그리던 우리가 32mm. 네, 웨이브 나와요. 그러거든요.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살짝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돌돌돌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 자,
두 바퀴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요? 자,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 컬이 더 탄력있게 잘 붙어요. 네. 어때요? 봉이 기니까 그 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막 놀아요, 요 안에서. 네, 을릴 때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옆으로 살짝 놨다가 빼주시고,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네, 백파트도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측 먼저 할게요. 우측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딱 여기다 붙여주세요. 네,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한뜸 날아가고 나면 이렇게 슉슉슉 잘 올라와요. 네, 자,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끝이 다 들어갔네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자, 두 바퀴 됐죠? 자, 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완전 건조되도록 이렇게 분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넘어갈게요. 좌측 판넬입니다. 좌측 첫 번째 판넬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살짝 해주시고요. 자, 아이롱을 딱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끝이 톡톡하고 올라오죠. 네, 이렇게.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딱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이에요. 두 바퀴. 자, 주시고 놓으신 다음에 네, 이제 아시겠죠? 두 바퀴씩 돌리는 거. 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주면 수분이 완전 건조될 때까지.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갈게요. 네, 백파트 우측 판넬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한뜸 정도 수분이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네,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옵니다. 끝이 그래서 네, 끝이 다 들어갔죠? 네,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네. 자,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됐죠?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 만들어드리면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겠죠? 좌측 또 좌측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아이롱을 하면서 어렵다는 이제 편견 버리시고요. 예, 이렇게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또 연화도 미친 연화로 보시면 예, 열펌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피카의 롱 아이롱을 하시면 타 샵과의 경쟁력에서 저희가 좀 더 앞서가겠죠. 네, 고객님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리시고요. 반바퀴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이에요. 자, 하시고
32mm가 나올까 그러시잖아요. 이따 결과치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꿈에 그리던 우리 여신머리 해봐야죠. 네. 자, 드라이, 진짜 드라이 펌 한 거 같, 드라이한 거 같은 드라이 펌. 멋있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판넬. 네. 우측에, 백파트의 우측에 마지막 판넬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수분 조절에서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네. 우리 수분 조절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분사하잖아요. 그럼 수분 폭발이 돼서 경화가 되기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폴리를 분사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우측에 마지막 판넬.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긴 머리, 롱머리, 롱롱머리 같은 경우에 롱머리에서도 롱롱머리 있잖아요. 긴 머리 같은 경우에 아이고 저거 얼마나 와인딩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엄청 걸리겠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피카는 안 그래요. 엄청 쉬워요. 빨리 말고 와인딩이.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팔 아프면 이렇게 이렇게만 잡는, 너무 좋아요. 네, 자,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이에요.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죠? 자, 두 바퀴 한 바퀴 더 돌려볼까요? 마지막이니까.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어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윤기가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온도랑 습도랑 다 맞았다라는 얘기했죠. 텐션이랑.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롱을 하시면서 건조가 됐나 안 됐나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펼쳐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롱에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놀면 수분이 건조가 된 거예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마지막 판넬 세 번째겠죠? 자, 수분 끝까지 건조 한번 하시고요. 32mm. 네.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자,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천천히 돌리시면 끝이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갔어요.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열펌, 아이롱펌 되게 재밌어요. 예, 원장님 고민하지 마시고요. 멋만들 따라서 오세요. 제가 이렇게 다 가르쳐 드릴게요. 네. 피카는 너무너무 쉬워요.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았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다 했어요.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로 해가지고 와인딩.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서 타올로 그냥 물기만 제거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건조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쪽도 건조하는 것도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우리가 예쁘게 펌을 다 해놓고 예, 건조하는 데서 잘못 건조한다면 네, 또 안 예쁘겠죠. 이제 드디어 흥분된 시간입니다. 네, 약간 젖어 있는데 와우, 어때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자,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이 머리를 저희가 지금 누가 파마할지 모르겠어요. 고대한 것 같은 이 파마.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또 예쁘게 제가 또 예쁘게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지금 한 80% 정도 말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